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. 중국의 도화촌이라는 어느 마을.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 소년. 하나뿐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. 아버지를 바다에 잃고 남의 집 품을 팔며 하루하루 살게 되었지요. 고아 녀석 주제에 그림은 무슨 그림? 그림이 밥 먹여주나? 제 아비가 저놈 그림 공부시킨다고 태풍이 치는데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뒤집어진 거 아니야? 아유 그만해. 애 듣겠어. 아니 들으라고 그래. 아! 만! 어휴, 저 표정 좀 봐. 어디 무서워서 같은 마을 살겠어? 아! 난 이 마을을 떠날 거야. 하지만 1년 뒤 꼭 널 다시 보러 올게.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. 제가 내일 그 괴물놈이 나타나면 횃불을 켤 테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걸 신호로 폭죽을 터뜨리십시오. 분명 그 괴물놈은 그 소리와 불꽃에 놀라 달아날 것입니다. 진짜요? 좋습니다. 응? 노인장 말대로 한번 해보리다. 아 이거 무슨 소리야? 하지만 노인장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. 우리는 네, 몰라요? 우리는 모릅니다. 예? 알겠습니다. 소중한 친구야, 이제 나와 함께 떠나자꾸나.